장난감으로 또 시작을 하나 봐요. 이렇게 이거 기억나십니까? 뱀 주사위 보드판. 이게 보드판이에요? 아, 이거 정말 추억의 보드판입니다. 몰라요. 왜? 이거 가지고 안 놀았어요? 어렸을 때? 전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어서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아, 집에 문방구가 없었어요? 아, 동네 자체가 없었고 진짜 이거 딱지인 줄 알았어요. 자, 이분 진짜 예 정말 아니에요? 정말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주사위 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예, 주사위 수만큼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서 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착한 일을 하면 쭉 위로 올라가고 아, 오 그러네. 예, 안 좋은 일하면 밑으로 쭉 떨어지고 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쫙 해가지고 100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 먼저 도착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뱀이 사악하게도 생겼네요, 진짜 이거. 근데 여기 재밌는 살벌하다. 게 지금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뭐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여기 봐요. 낙서 금지. 주인백. 잘못했다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엄마한테 맴매 맞는. 아, 네, 엉덩이 불이 나고 있는. 엉덩이 불이 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쫙 올라가는 거. 이게 와. 뭔지 알아요? 뭐라며 올라가는 거예요? 간첩신고. 간첩신고. 몇 년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지금 보니까 이거 말고도 네. 지금 뭐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예, 요거 파이프. 예상됐습니다. 하는 건 봤어요. 아, 그렇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불면 이게 신기하게도 여기 막 둥둥 떠 있어. 또야 가져가지, 또야! 야스! 아, 그렇지. 야, 마지막! 빨리 줘라! 이러면서. 아, 이거. 예. 아, 그러면 그런 친구에게 이걸로 뻥!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또 복수하고. 와. 예. 요거는 과연 어떻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었을까요? 한번. 그거?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갖고 놀아보세요. 예. 이게 장난감이다. 아, 이거 땡기면 되는 거네! 맞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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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 놀랬어. 우와! 야, 지금도 놀랐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런 장난감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예. 그니까 그 동네 친구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장난감 갖고 와가지고 놀이터에 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죠. 네. 예. 그리고 운동회 때. 아, 운동회 때. 운동회 때 이런 거 막, 아이들이 뭐, 그렇죠. 안 사면 또 막 쟤네 집은 쌌는데, 엄마 나는. 운동회 때 모여가지고 지금은 뭐 휴대전화 보고 뭐 영상 찍고 그러겠지만, 그땐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오는 친구들이 뭐 인기 폭발이었죠. 우리는 운동회 때도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은. 아, 그리고 운동회 때 누구 왔었어요? 저희는 그 박물장수 느낌의 아저씨가 이렇게 하얀 천에 이렇게 여기 목에 이렇게 두르고 요만한 이렇게 상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총알탕 같은 거 있잖아요. 콩탕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게 있어요. 에이, 뭐 1950년대 학교 다녔어?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무슨 우리 보따리 장수가 나왔어.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 1위 두타 국민학교 제가 1학년 때는 그 아저씨가 오셨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목걸이를 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아, 이런 건 전혀 구경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이런 컬러풀한 거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랬구나. 아무튼 뭐 그때 그런 추억이건 이걸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던지 간에 그러게. 옛날에 참 이렇게 소품 가지고도 그러니까.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도 재밌게 놀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요즘이랑 너무 다르네요. 진짜 휴대폰 하나로 끝나는 시대랑. 자, 오늘 준비한 비디오들은요, 영상들은 30년 전에 즐겼던 여가생활, 스포츠 레저 생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고급지다. 아, 그렇죠. 네. 30년 전에는 과연 어떤 스포츠 레저를 즐겼는지. 먼저 첫 번째 만나보실 영상은요. 네. 아, 남자들의 로망 이겁니다. 그렇지. 오빠 달려. 그렇지, 그렇지. 오빠 달려. 과연 30년 전에 어떤 분들이 어떤 바이크를 타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셨는지 비디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테임 넘버 1995-0823 플레이. 자, 이번에 강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 아나운서. 네, 다시 강릉입니다. 네. 한때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열풍이 불었었지요. 네. 텔레비전이나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분들이 강릉에도 계십니다. 강릉 주문진읍의 등대 선수팀인데요. 박진감 그리고 묘미 스피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모터사이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이신 눈빛 속에 달려온 나를 위해 나는 너의 전부를 지켜줄 테야. 자신 있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
강원도 유일의 모터사이클 팀인 등대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날. 20대와 30대 초반의 건장함을 자랑하는 회원들이 오늘 하루의 훈련에 앞서 마음을 모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뒤에 실은 오토바이를 호위하고 향하는 곳은 바로 이들만의 장소인 주문진읍 장덕리의 작은 연습장입니다. 아, 이 요런에서는 주연이가 모터사이클 복장을 한 번 입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젊음과 패기로 유리와 산으로 오르내리는 이 모터사이클 선수들이 이 뜨거운 태양 안에서도 지금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 스포츠의 매력은 과연 어디 있는지 이 모터사이클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스릴 만점의 스포츠 모터사이클. 그 스릴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선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격렬한 스포츠인 만큼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장부터 무장을 해야 하고요. 장비의 점검은 물론이고 고글과 헬멧을 쓰는 건 모터사이클 안전수칙 제1조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모터사이클 경기장에 직접 나가봐야죠. 카레이스조차도 쉽게 도전할 수 없다는 모터사이클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터크로스, 로드레이스, 트라이얼, 랠리, 트랙레이스. 이 중 모터크로스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벌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1.5에서 2km 정도의 비포장 지역에 각종 점프대, 요철 등의 인공 장애물을 설치한 경기장을 정해진 시간 내에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기야말로 국내 오토바이 스포츠의 대명사로 박진감, 스피드, 그리고 묘미가 일품이죠. 너무 멋있어요. 헬멧 좀 벗으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무지 힘듭니다. 날씨도 덥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 무지 좋죠. 날아갈 것 같고. 예. 시원하고. 네, 쓰면 이렇게 덥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텐데요. 이 모터사이클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힘 있는 파워와 스피드, 박진감. 그 매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파워, 박진감. 네. 예. 땀을 지금 엄청 많이 흘리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연습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어떤 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저희들이 가장 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장소 가지고는 현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더욱 늘어난다는 걸 기대할 수가 없을 지금 그런 시급한 사정이고요. 예. 그래서 뭐 시나 관공서 쪽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좀 더 넓은 연습장을 보유하고 저희 선수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즐기는 사람만이 그 묘미를 알 수 있겠지만요. 특히 이 모터사이클의 느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또 3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흙먼지 위로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모습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체력 소모가 많은 스포츠, 이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데는 식사 한 끼, 대화의 시간도 가져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이렇게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예. 우리 저게 뭐 하고 싶은 게 매주 하고 싶지만은 뭐 다 직장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모입니다. 처음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모님. 예, 오토바이 센터를 하다 보니까 반대는 안 했어요. 저도 이런 이제 그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전에 오토바이라면은 폭주족으로만 생각했는데 3개월 전에 단장님을 따라가지고 여주에 가가지고 그 경기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오토바이에 대한 그 견해도 달리보게 되고 그리고 주말마다 이어서 오토바이 타게 됩니다. 그래 심하게 다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다쳐봐야 찰과상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거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만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응? 그래요? 아니 접시. 젊은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이분들의 말에 순간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요. 삼겹살 1인분을 가볍게 해치우고 직접 모터사이클을 배워봤습니다. 좀 커요. 예, 좀 커요. 처음 배우실 때는 좀 어려움도 있겠죠. 자, 처음 스타트. 예. 자, 시동 걸으셔야죠, 맞죠? 예. 스타팅을 발로. 이렇게요? 예. 그리고 여기 손으로 잡으시고. 아, 그래 잡으세요. 아, 이거요? 힘껏 발려보세요. 앞으로요? 예. 밑으로. 밑으로요? 밑으로. 오. 잠시만요. 기울어. 날씨가 더웠고 네. 여자로서는 다니기 힘든 장비라서 감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커서 감각이 좀 없어요. 이게. 가볍게 달린 것과 동시에 걸리겠네. 어, 걸리겠다. 걸리겠다. 다시 한 번. 자, 네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노면의 충격을 두 바퀴 그리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 과격하리만큼 힘든 스포츠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점프 후 뒷바퀴가 허공에 떠있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젊음으로 이 대자연과 호흡하는 모터사이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박진감 넘치는 이 경기만큼 이분들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또 인식 때문에 힘이 들었고요. 지금은 그나마 있는 이 장덕의 연습장이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모터사이클 팀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최순 아나운서 아주 대단하군요. 4차에 성공했습니까? 네, 그 시동 거는 것도 그렇게 네 번씩이나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직접 타는 것은 사실 여자로서는 조금 무리더라고요. 네. 여자 회원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등대팀에는 없지만요. 이 국내에서는 간혹 계시다 그래요. 네, 대개 몇 cc짜리 오토바이가 주종입니까? 125cc 그 정도 되겠군요. 예, 그 정도 되고요. 네. 그 우리 국내산은 사실 없다고 해요. 아하, 네. 그 일본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좀 안 됐는데 네. 국내에서 좀 그 제품이 생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움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남는군요. 네. 지금 화면 보시고 아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등대 팀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강릉의 최순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강릉이었습니다. 와. 이 당시에 그 모터사이클, 예, 우리 단장님 그리고 감독님 아, 지금 한 환갑을 넘으셨을 텐데.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네. 우리 그때는 아 이거 지금 너무 좋았죠. 준비시켜. 아. 근데 저는 지금도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거 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오락 게임 중에 오토바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응. 이게 집에서 하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그쪽 작가님 뭔지 아시죠? 왜 다 여러분이 아는 건 내가 모르고 내가 아는 건 여러분이 모를까? 몰라. 몰라요? 오토바이 게임? 아, 그런 집에 게 있었어? 그 게임. 아니 오토바이가 있는데 왜 오토바이 게임을 해요? 아 보기 힘들었어요. 네 보기 쉽지 않았어요. 아, 네. 그 지금 말이죠. 아 영상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아, 오토바이 국내산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뒤로 네. 어떻게 오토바이가 국내산이 많이 도입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모터사이클이. 뭐 거의 일본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 당시만 해도 사실 그런데 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씨가. 디리리라리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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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들은 소지섭 씨잖아 또. 아 소지섭? 소지섭 씨 너 밥 먹을래? 어? 나랑 뽀뽀할래?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또 있어? 어 아, 비트 아 영화 정우성 아 나는 바람이고 싶다 그러면서 눈 감고 딱 오토바이 타잖아요 이렇게 딱 천장지구 뭐 비트 전, 저는 그 천장지구의 아, 곽구성 씨를 2를 저는 진짜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아, 그렇죠. 진짜 천장지구 1은 유덕화 2는 곽구성 우리 또 곽구성 아 곽구성 아, 우린 유덕화 아. 그 뒤에 5천년을 태우고 아. 5천년은 영화 배우 이름입니다 네. 5천년 씨를 태우고 쫙
콧물 이렇게 쫙, 아, 코피 이렇게 쫙. 코피, 아, 동네 바보예요, 이렇게. 까지 오토바이 날라간다. 아, 정말. 아무튼,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분들은 그걸 또 실현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 선수용 그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하지 않나요? 되게.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우리 아나운서 분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시동만 하다가 예. 근데 안 하시길 잘했어요. 저 위험해요. 동호회 분들이야. 워낙 이제 오래 타셨으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보고 좀 이색적이었던 게 정말 무슨 도원결의를 맺듯이 나무 밑에서 오토바이 다 타고 오토바이 다 타고 먼지가 다 이렇게 수북히 막 날리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어느 텐트 하나 없어요. 그냥 나무 밑에서 삼겹살도. 아, 이거 소뚜껑을 가져가신 걸까요? 그리고 그 저 부인 되시는 분들이 직접 꿔줘 또. 부어들어. 아기도 있어 심지어. 저런 풍경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같이 즐겨가지고 뒤에 딱 태우고. 제가 요즘 경춘국도 이렇게 가다 보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뒤에 딱 태우고 이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멋있게 옷도 딱 똑같이 입고. 아, 맞아.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의, 네. 거의 운동, 스쿼트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가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거의 이렇게. 저는 팔이 짧아서 그 바이크는 안 될 것 같은 걸로. 아무튼, 30년 전 바이크의 세계에 한번 우리가 빠져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은요. 춘천하면 생각하는 레포츠입니다. 춘천하면 또 수상 레저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예. 그 저도 좀 탑니다만 뭐 수상 스키는 웨이크.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또 다른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발레 도시에서는. 과연 오늘 소개할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테이프 넘버 1996-0705 플레이. 자, 춘천 이수미 아나운서 다시 연결합니다. 네, 다시 춘천입니다. 네. 믿기지가 않으시나 보죠? 제가 했다고 하니까요. 잘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했는데 뭐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성공을 했는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레포츠의 매력이라면 아무래도요. 자연과 함께 자연을 느껴가면서 스포츠를 즐겨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름 스포츠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f everybody had a notion across the USA, then everybody'd be serving. 여름이 있어서 좋은 이유 세 가지. 첫째, 푸르른 자연이 있어서 좋다. 둘째, 더워서 좋다. 그리고 셋째, 더위 사냥을 할 수 있는 여름 휴가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윈드서핑을 하러 나와봤거든요.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스물. 앞으로 지체. 더위 사냥꾼으로 나선 이 한 몸 조금은 짓궂지 않나 싶어도 이런 준비 운동쯤이야 웃으면서 여유로이 넘겨야겠죠. 바로. 한 발. 신나는 윈드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몸에 익으면은 발을 엇갈려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앞으로 한 발.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기처럼 보드 위에서 흔들거리는 두 다리. 어쩐지 불안해 보이시죠? 자, 물 위에서 첫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발, 이처럼 어린아이의 순진한 인내가 옆으로. 필요하겠더라고요. 아, 좋아. 너무 좋아하신다. 사심이 묻어나 있는 웃음이다. 시간 정도는 롤링과 피칭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두 발로 보드를 흔들면서 물에 적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일의 풋 부분이 물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기 손으로 한 90도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한 5초 동안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죠.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자, 대충 알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 나가는 윈드서핑. 몇 시간에 걸친 훈련 끝에 드디어 세일을 달고 강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모습은 보이질 않죠?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외로이 피로하는 선원처럼 제 모습이 좀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날 바람이 세지 않아서 초보자인 저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윈드서핑을 오래 즐겨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 거센 바람과 또 파도의 위력 앞에서 아찔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윈드서핑의 매력이라나요? 직관은 아니요. 저 아저씨.
윈드서핑 말 그대로 물과 바람과 함께 노는 레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 물에서 놀고 바람 불어서 바람을 타고 물을 달린다는 것 너무 재밌는 레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하고 더불어서 어떤 그 스포츠도 즐길 수가 있고 어떤 기쁨 같은 것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테크닉이 좀 좋아지면은 거기서 얻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뤄나간다는 어떤 그 성공 뭐 네.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무리를 달리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오랜 욕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투명한 세일이 거대한 잠자리에 날개 같다고 여겨졌는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를 빌어서 무리를 달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물진 위치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풍상지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뒤에서 불어오는 쪽을 풍화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윈드서핑을 할 때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에는 풍화 쪽으로 회전하는 자이빙과 또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전하는 호킹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전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그재그 모양을 지으면서 목표 지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인당수의 재물밥으로 풍덩 받쳐지는 심청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물먹는 날로 아예 작정을 하고 수상스키에도 도전해봤는데요. 7전 8기의 각오를 아무리 새롭게 다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봅니다. 하얀 눈밭을 달리듯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무 비교가 되나요? 스키 하나로 솜씨를 과시하는 저 아저씨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곁에서 보다가 정말 딱했던지 한 아저씨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다시 도전을 해봤습니다. 줄을 당기지 말고 또 무리하게 일어서려 하지 말라는 충고는 고마웠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겠어요? 수상스키는 파도 위에서 널빤지를 타고 놀았다는 것에서부터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쓰여진 한 논문에는 이탈리아의 어느 마법사가 무리를 걷고 또 춤을 추었다는 기록에서 수상스키의 연원을 찾는다고 하네요. 수상스키로 시속 약 230km를 낸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쾌감을 바로 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드디어 무리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상스키로 달려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모처럼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수상스키의 윈드서핑,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웬만한 레포츠는 제법 다 건드려본 셈인데요. 실수 연발에다 제대로 해본 건 없지만 여름의 낭만과 여유로움은 한껏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왜 좋으냐고요? 일상이라는 육지를 떠나 자유로움이란 강물로 풍덩 빠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게 바로 여름 아닐까요? 네, 제가 수상스키와 또 윈드서핑을 배워보면서 여름 사냥, 더위 사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네. 오히려 강물에 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수미 아나운서 물 먹는 모습은 전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공기천물이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저 때문에. 예. 네. 예, 올 여름에요. 뭔가 해보고 싶다 맞떴어. 하신 분들 아, 이제 뭔가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수상 스포츠 한번 즐겨보시는 거 참 괜찮겠네요. 네, 우리 저 그 강원도의 뛰어난 주변 경관과 이수미 아나운서의 인어 공주 같은 그런 모습. 공주병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자,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춘천의 이수미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야, 춘천의 인어공주를 우리가 네, 30년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나운서분들이 또 저렇게 도전해가지고 망가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것도 또 재밌네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리포터들이 나가서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좀 투자하고 맞아. 예, 뭐 많이 나가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우 꼭 그렇게 시켜요. 네. 그러니까 잘하면 안 돼.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못하는 걸 결국은 성공했다는 걸 그쵸. 담기 위해서 처음엔 좀 빠져야 돼. 못하는 거 막 시키다가 빠져야 돼. 형 그거 끝까지 해내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정말 이 악물고 해야죠. 네. 어떻게든. 결국 딱 성공하는 모습 딱 걸고 이제 아 고생했습니다 하고 방송 나가는 거 보면 아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아 그럼요. 멘트 술술이죠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찐으로 나와요 또 표정이. 내가 그럼요. 성공하면.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 성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계속해서 물만 빠졌네요. 공지천 물이 저 때문에 좀 줄었죠? 아 이 당시 때 우리 방송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야. 물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공지천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멘트 많이 이런 드립을 좀 많이 좀 쉬었죠. 그리고 이때 90년대는 래쉬가드가 없었네요.
래쉬가드나 이렇게 좀 뭔가 갇혀 있는 모습들이 몰랐었죠. 네. 아까 그 라이프 자켓만 봐도 수트나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오로지 그 라이프 자켓 하나에. 오. 근데 라이프 자켓 색상도 아까 보셨잖아요. 아, 네. 네. 화려합니다. 네. 네. 많이 좀 이렇게 올해 많이 물에 빠졌었구나라는 게 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아 제가 네. 생방송 강원 365 때 아, 이 윈드서핑을 즐겼던. 했어요? 아 그럼요. 저 저기서. 진짜로? 네. 한 7, 8년 뒤에 제가 이제 강원 365 진행했을 때. 성공했어요? 아 그럼요. 아니, 그때까지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리포터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잠깐 이 자료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아니 실패했나? 우석 씨가 지금. 잠깐만 성공했나? 이거 언젠간 아니, 성공했어, 나와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네, 성공해서 그때. 아유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제가 알기로 운동신경이 굉장히 제로인데. 아 그러니까. 성공했다니까요. 진짜요? 네, 처음에 몇 번 넘어졌는데 그 수상스키 탁 타면서 네. 네, 아, 제가 아마 아, 한 발 들었을걸요 아마? 한 발 들었다고? 네, 한 자, 발 여러분 들고.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뭘 확인해. 98점 저 점수는 제 점수입니다. 네. 원래 초보자는 봉을 잡고 타는 건데 제가 워낙에 조종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줄 잡고 서는 건 뭐 가능한데 한참은 못 가고 수상스키가 수상들만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런 특별한 분들 안 되는 것 같아요. 속도가 붙으니까요. 진짜 없다. 갑자기 가속이 붙으니까 이게 몸이 마음대로 말을 들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까보다는 괜찮죠? 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오, 프로선 스포 못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국. 근데 나도 시원했습니다. 아, 제 기억으로는 떠서 이게 떠가지고 탁 한 손 이렇게 뜨고 막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음만 흔들었겠죠, 마음만. 저렇게 엉거주춤을 진짜 이렇게 거의. 경보 버티고 있고. 화장실 가듯이. 경보 버티고 있어, 진짜. 어? 아. 그리고 진짜 접대는 젊긴 젊었네요. 아, 그러네. 네, 많이 네. 젊었네요. 아, 실패했던 걸로 다시 또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레포츠를 만나봤으니까 네. 겨울로 한번 가볼까요? 아 겨울 스포츠를 또 이제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네. 자 우리 우소 씨는 겨울에 뭐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스키 많이 탔죠. 스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그때 그 시절에는 네. 어떤 겨울 스포츠를 즐겼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6-0217 플레이! 이 눈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있어서 네. 원주에서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아, 정구성 아나운서 네, 네, 다시 원주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심정권 씨가 모두 해주셨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눈하고 관련이 네. 있습니다. 이 예. 눈 위를 달리는 자전거, 네. 스노우바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스포츠입니다. 예. 이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까지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처럼 국내에서는 생소한 스노우바이크,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문화 방송에서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야? 그냥 눈 위에서 자전거 아니야?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내린 올겨울 스키장을 찾는 스키 동호인들에게 야 이건 이거 자체만 해도 웃기다야. 아, 무슨 눈 위에서 자전거잖아.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응? 스키장에서 자전거를 탄다. 아니 브레이크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만은 바람을 가르면서 하얀 민폐 아니야? 강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 스포츠로 새롭게 등장한 스노우바이크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스키장을 찾는 일반인들도 스노우바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놨고 또 해마다 스노우바이크의 종목 경기를 개최하고 있어서 스노우바이크가 새로운 겨울 스포츠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린 자리를 못 잡았네, 그럼. 자전거를 타고 벤치와 또 계단을 손쉽게 올라가고 야, 내려오는 이들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팀으로 그동안 산악 자전거를 꾸준히 타왔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1일 이곳 스키장을 찾아서 스노우바이크란 어떤 것인지 국내 최초로 시범을 보인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체험해보는 모든 느낌을 일반인들에게도 갖게 하고 또한 스노우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작년 9월에 팀을 결성해서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원래 익스트림 바이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를 하는 클럽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클럽에는 이제
산악자전거 선수들과 그다음에 일반 동호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스노우바이크에서는 우선 그 중에서 좀 실력이 좀 많이 앞선 분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주행에서 가장 나쁜 노면 상태는 눈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려면은 기본적인 체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평상시에는 산악 자전거를 갖고서 기초 훈련을 충분히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려면은 자전거에 몇 가지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그리고 서스펜션, 강력한 브레이크, 또한 스파이크가 달린 바퀴가 있어야 하겠고 기어도 25단 기어를 장치하는 등 자전거 한 대 가격만도 2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스노우바이크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스키장에서 스노우바이크를 빌려 타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스노우바이크에는 두 가지 경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직활강 종목으로 일명 다운힐이라고 하는데요. 손살같이 내려오는 것만 보더라도 빠른 속도를 겨루는 종목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세계 최고로 기록된 속도는 시속 178km라고 하니까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눈에서 타면은 미끄럽고 이제 마찰이 적으니까 상처가 많이 안 나죠. 그 점에서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고 또 스키에서 맛볼 수 없는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짜릿하고 속도감, 스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스노우바이크뿐만 아니라 원래는 MTB 마운틴 바이크인데요. 그러게 이건 MTB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으니까요. 올림픽을 향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름에는 산악자전거로 또 겨울에는 스노우바이크를 해온 이들은 올해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산악자전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기에 한번 명예를 걸고 도전해보겠다 하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노우바이크의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고 또 높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바이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은 이 분야에서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와 기술을 다루는 종목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알면 누구나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바이크도 조만간 인기 있는 겨울 스포츠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서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속도도 너무 빠르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스키장에서 스노우바이크를 타는 걸 보니까 새로운 흥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특별한 어떤 그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최고 속도가 178km다. 시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시속 178km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럴 만한 도로가 우리나라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대단한 짜릿한 속도감 그리고 스릴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그 소수의 분들이 동호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스키 타러 오신 분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런데요. 네. 내일 2월 18일 네. 성우 리조트에서 바로 이 스노우바이크의 시범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과 체력이 함께하시는 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가를 하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네. 2월 18일. 예, 잘 봤습니다. 너무 네, 신났었습니다. 네, 예. 원주의 정구성 아나운서입니다. 예. 이색 스포츠네요, 이색 스포츠. 저희 레트로 365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재미죠. 스노우바이크.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화면에 나왔던 분들의
바람이 있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 희귀 영상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 이색 스포츠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 종목 채택이 돼서 이게 갔을 텐데 아쉽게도. 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네. 스키장 가셔가지고 스노우바이크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안 되죠. 한 5년 전 내지는 10년 전? 아 그때는 뭐 혹시나. 아니야 못 봤어. 아,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난 2000년부터 봤어. 그죠 그죠 그죠. 우리도 그때부터 스키 타러 막 다녔는데 전혀 못 봤는데 나는. 아 민폐예요. 민폐예요. 사실 우리 그 스키어들도 초보들이 중급만 가서 타도 위험해요. 막 이러는데 거기서 자전거가 내려온다? 아하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면 좀 뭔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동호회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성이 안 되면 이게 약간 사랑받는 스포츠로 이렇게 가끔 걷지 못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냥 이건 제 예상인데 네. 아, 몇 번 이제 출동을 하셨다가 아, 욕을 더럽게 많이 먹어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여기 리조트는 관리가 되는 건가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전거가 난데없이 지금 페트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 확산되진 않지 않았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희귀 영상이 될 수 있는 희귀 영상이요? 예. 이번에도 좀 약간 이색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짐카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짐카나. 짐칸 아니고? 짐카나. 뭐 네. 뭐라카노.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정말 생소해. 저도 짐카나?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대본 보고 지금 짐카나? 진짜? 짐카나? 짐카나가 뭐지? 아니야 빨리 봐. 이런 건 빨리 그러니까. 봐야 돼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네. 자 짐카나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테이프 넘버 1995-1007 플레이! 춘천으로 연결합니다. 춘천의 네. 이영미 아나운서. 네, 네, 다시 춘천입니다. 네. 자, 오늘... 빨리 보여주세요. 자동차 장애물 경기요.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아, 우선 이 카레이싱 하면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국 영화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이색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이 늘고 또 직업도 다양화되면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요, 이 카레이싱 직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침 내일 오전에 이 춘천에서는요, 전국 짐카나 대회,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짐카나 경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곳 춘천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짐카나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자동차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이 짐카나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 짐카나 경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경주하면 우선 목적지에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도달하는 경기가 떠오르시죠? 그 종목을 스피드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이 스피드 레이싱은 포장도로에서 하는 것하고요. 비포장도로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장애물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레이스 지망생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종목으로 짐카나 대회라고 합니다. 장애물 경주 대회를 짐카나. 짐카나? 장애물과 속도를 극복해야 하지만 승리하는 자동차 경주. 운전 자질도 뛰어나야 하지만 경주용 차는 아무래도 일반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직접 어떻게 다른가 내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면 그 밖에 좌석과 트렁크 공간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차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경주용 차와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둬야 합니다. 핸들은 또 일반 차보다 훨씬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만큼 각도가 작아서 예민하고 또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잘 움직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내일 대회가 펼쳐질 장소와 코스입니다. 이 대회는 이전에는 용인과 춘천에서 벌어졌는데요. 강원도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짐카나는 어떤 뜻이죠? 예, 카레이서가 되기 위한 하는 기초적인 그런 전술을 익히게 한 그 동작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 경기는 그 아주 그 영국에서 그 처치로 시작되면서 인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 또는 넓은 공간에다가 어떤 장애물을 넣고 한 대씩 출발을 해서 빠져나오는 경기가 된 것이 오늘날의 지미카나가 됐는데요. 이것을 하는 것은 카레이서가 되기 위한 초보자들로서 어떤 장애물을 하나하나 빠져나오면서 핸들 조작법이라든가 또 브레이크 밟는 방법 이런 것을 익히는 것을 바로 지미카나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일반인들도 이 과정을 거쳤을 시에는 아주 그 도로상에서 안전하고 멋있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저걸 배우고 안전하게요? 네, 예전에 용인과 순천에서 벌어졌었고 강원도에서 춘천에 내일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기에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지금요, 구경하던 분 중에 3분이 직접 나도 해보겠다 하셔서 하시는데 자신의 차로 코스를 돌고 계십니다. 자차를. 역시 경주용 차처럼 작동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훈련은요 선수처럼 경주용 차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안전운전과 또 방어운전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짐카나 대회. 이제 한국에만도 회원이 150여 명이 되고요. 강원도에는 레이싱 클럽이 홍천과 강릉에 두 팀이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15명 정도인데요. 이번 대회는 모두 45개 팀에서 12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도내에서는 8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이 짐카나 대회는 90도, 180도, 360도 회전이 있고요. S자, 8자 등의 코스가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장애물을 한 개 쓰러뜨릴 경우에는 1초가, 두 개 쓰러뜨릴 경우엔 속도를 2초 더 늦은 것으로 해서 점수가 깎입니다. 만약 세 개 이상을 쓰러뜨렸다 하면 감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격이 되고 맙니다. 네, 운전 능력과 함께 타이어의 미끄러짐이라든가 핸들 조작, 브레이크 사용 등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경주용 차는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도 좀 특수하게 주문 제작이 됐고요. 또 개조된 엔진은 최고 속도 22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어떠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한국자동차협회에서 1년에 약 5번 그 짐카나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금년에 4번째 경기인데요. 이곳이 경기 그 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약 한 45개 팀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곳 춘천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레이싱을 펼치기에 어떤 조건이 좋던가요? 지금 그 춘천이 그 외곽에 호반을 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자동차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이 그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자동차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막 자동차 경기를 그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아셨겠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 강원도 선수들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도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대회도 즐기시고 또 우리 강원도 선수단 응원도 하셔야 되겠죠? 안전운전 요령도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춘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전국 짐카나 대회.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종도라든가 이 용인이 아닌 이곳 춘천에 자동차 경주장이 생길 테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미 뭐 선진국에서는요, 이 짐카나 경기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운전과 또 방어운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아무튼 내일 오전 10시 30분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의 네. 선수들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네, 춘천이었습니다. 네. 네.
자, 짐카나로 고쳐야죠. 괜히 평소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떠는 큰일 나겠죠. 그렇죠. 고도의 네. 운전 기술이 요하는 그런 경기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시고 갑자기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저희 가시면 어떡해. 나 걱정되는데? 어르신데? 아, 그리고 우리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방어운전을 위해서 짐카나 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 인터뷰하셨던 분이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이거 일반인분들도 배워놓으시면 안전운전, 방어운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차 급발진인 것 같아! 빡!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짐카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장애물 이렇게 딱 있다, 중앙 분리대 있다 그러면 쫙 돌아가지고 쫙 유턴하고. 근데 네. 지금은 이 스포츠를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카레이서들을 위한 운전면허 연습장의 그 교과 과정 중에 하나. 그러니까요. 네. 우리 왜 운전면허장 처음에 가면 S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라인 밟으면 안 돼요. 감점 B. 그러니까 카레이서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런 것 같은데 짐카나. 나름 요즘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젊은 층들이 워낙 이런 좀 그 스피드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도로 위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영상에 또 추억의 차량들? 그 차량들 예. 푸라 땡땡 애땡 푸라 땡땡도 있었고 르땡 그리고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춘천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저기가 지금은 그쵸. 대형 아파트 단지 지금 뭐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잖아요. 저기 지금 저는 제가 처음에 춘천에 왔을 때 거기가 이제 막 없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 보니까 네. 와 되게 거기 경기장 되게 크게 있었고 컸어요. 거기 주차장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자 내일 관광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이 관광버스가 대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집결하여 맞아요. 차는 거기가 넓으니까 주차를 하고 오라고 이러면 다 만나는 장소였고 아니 그 짐카나 경기를 할 정도였으면 엄청 넓었죠.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바뀌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영상은 저 당시 그 리포터의 마이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마트에 간 핑크색 소세지 대용 아시죠? 그 핑크색 이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난 무슨 제다이의 광성검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긴 마이크. 너무 길어가지고. 예. 아마 그 이 스피드나 소리 때문에 아마 그날은 좀 그 마이크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이색 지금 이색 짐카나도 맞지만 이색 마이크와 이런 그 없어졌던. 그 장소에 그러니까.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도둑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또 저희 프로그램의 그럼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매력적인 영상들 다시 또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레트로 3, 6, 5 다음 주에 만나요.